이번 시간에 배운 KNN을 이용하여 와인 데이터 예측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인 데이터셋은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. 사이킥런에서 제공해주는. 그래서 이렇게 기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신 후 사이킥런의 데이터세트를 불러와주세요. 그 다음에 와인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. 와인 데이터를 가져오시는데 그 와인 타입 와인 타입으로 해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와인 타입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습니다. 뭐 알콜 농도부터 해가지고 뭐 마그네슘, 뭐향 이런 다양한 변수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와인 타입이 있습니다. 와인 타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이렇게 유니크 명령어를 쓰시면 알수 있습니다. 0, 1, 2. 그래서 총세 가지 와인 타입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 걸알수 있어요. 그래서 먼저 표준화를 시켜줍니다. 와인 데이터들을.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에 표준화된 인풋과 그 결과물에는 와인 타입이 선정되게 됩니다. 그래서 스플릿 함수를 통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주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KNN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게 됩니다. 여기 nNeighbor 이 부분에 몇 개를 기준으로 우리가 짤지를 정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근처에 3개 데이터를 기준으로 짜게 되면 여기다 3을 쓰시면 되고 5개는 5, 6, 7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KNN 만들어진 그 KNN 그것을 저희가 트레인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. 학습을 시켰고요. 학습을 시켜서 트레인 인풋, 트레인 아웃풋을 넣게 되고 테스트 인풋, 테스트 아웃풋을 넣으시면은 이렇게 정확도가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그 다음에 한번 여기 K 값들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5 이렇게 넣어봤고요. 3을 이용해서 KNN이라는 걸 만들어봤고요. 2를 두개 기준으로 KNN2 5개를 기준으로 3 해봤습니다. 그래서 늘려도 보고 줄여도 한번 보는 겁니다. 어떤 효과가 되는지. 그래서 각각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. 트레인 인풋, 트레인 아웃풋을 넣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그 다음에 테스트 인풋과 테스트 아웃풋을 통해서 그 성능을 검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다 검증이 됐고, 과적합 문제를 보기 위해서 트레인 데이터도 한번 넣어 이렇게 평가를 해본 겁니다. 실제로 이걸 평가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과적합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알수 있는 방법이 트레인 데이터, 이 트레인 데이터의 정확도에 비해서 테스트 데이터 비율 정확도가 많이 낮을 경우, 이게 낮을 경우, 이 정확도가 낮으면 우리는 과적합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차이로는 과적합 되겠다고 보기는 어려워요. 1%인데. 근데 이쯤 되면은 과적합이 걸린 겁니다. K 값이 2였죠? 그리고 K 값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과적합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스트 정확도가 높아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K가 5될때좀 균형도 맞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럼 도대체 K 값을 얼마로 해야지 제일 좋으냐?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트 데이터들의 정확도와 트레인 데이터의 정확도를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, 각각 이 i를, 그러니까 그 K 값을 계속 바꿔봐 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교육을 시키고,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, 그 정확도를 각각 여기다 넣게 됩니다. 그래서 append라는 명령어를 쓰게 됩니다. 그래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100까지 한번 그려봤는데요. 보시면은 뭐 초창기 얘기는 하지 않고 K 값이 80이 넘어지면은 확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. 정확도가. 아무래도 그렇겠죠. 모든 사람 의견 다 고려하면은 우리 결정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과적합이라기보다 요쯤 되면은 이제 과소적합이 되는 겁니다. 못 맞추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과소적합이 됐는지 과적합이 됐는지 아는 방법은 트레인하고 테스트가 둘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과소적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
여기 부분이겠네요. 요쯤에서. 40도 되는데요. 그런데요. 이렇게 어차피 비슷한 성능 낼 바에는 적응계, 계산 속도 이런 측면에서도 훨씬 낫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짧게 보겠습니다. 10까지만 한번 봐볼게요. 10까지 봐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. 그러면은 보시면은 요 트레임 정확도가 여기 너무 높죠? 이럴 때는 확실히 여기까지는 이제 과적합 걸린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요 라인 이 정도가 이제 좀 적절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라면은 한요 특히 테스트 데이터가 높은 5에서 8 사이 고를 거고, 항상 얘기하지만 공학은 최대 효율을 낸다는 측면에서 저라면 5개 K 밸류를 5로 잡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K 밸류를 5로 잡은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K 밸류를 5로 잡았을 때 실제 테스트 정확도는 97%, 트레인 정확도는 98%로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KNN을 통해서 Y는 예측을 해봤습니다. 여기서는 타겟이 3개였죠? 그래서 이 타겟 개수가 많아져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예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적용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. 여기서는 Y인 012였지만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타겟은 다른 거일 수도 있겠죠? 이렇게 바꿔놓고 칼럼도 바꾸시면은 잘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.